미국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야금야금 기대됐던 게 뭐냐면은 매각 이슈, 퀄리티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에 있다. 이 핫스프링이라는 공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사이버척 하면 추가 수주가 있는 거 봤을 때는 PR 7배 이하라면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루트론이 시가총액은 6,800억 정도 되고요. 깨끗하더라고요. 뭐 발행한 것도 없고 깨끗해요.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뭐 이쪽 대표님도 미국을 사시는 분인데 뭐 마인드가 뭐 상당히 오픈 마인드라서 종업원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설립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5년 전에 했고 상장도 한 17년 전에 했으니까 잘 된 거죠. 종업원도 무려 550명이네요. 뭐 안 했었냐? 레이저, 리프팅 뭐 이런 거 계통인 거죠. RF 이런 거 고주파는 좀 적어요. 근데 매출의 대부분은 다 수출이에요. 수출의 대부분은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요즘은 아시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이 옛날에 한 20% 가다가 한국이 마켓이 준 게 아니고 딴 나라가 워낙 넓혀나다 보니까 한국의 비중은 한 10% 초반. 선진국 중심의 레이저 피부 의료 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창립된 지 20년 됐잖아요. 네. 한 번도 매출이 뒤로 빠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한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피부 의용기 다 비슷하게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특히나 우리 그 뉴트로닉은 미국적 성장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는 갔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오른 거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미국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알려졌고 사실은 4월 이전에도 시장에서 야금야금 기대됐던 게 뭐냐면은 매각 이슈예요. 지분 매각인 거예요. 이거 아직 뭐 공식화된 건 없지만은 일단 최대주주 및 특수하게 지분이 작습니다. 20%밖에 안 돼요. 실적은 엄청 좋고. 주가가 엄청 싼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봤을 때는 매각 이슈가 완전히 이상한 완전히 루머라고 치부하기에는 정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상 우리 오늘 모레 이어플로우 어저께 오늘 밤에 나왔더라고요. 이어플로우 아시죠? 네. 차명에서 커버 안 주시는데 아쉬운 거는 상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렸어요. 메디트론이라고 큰 그 의료기기 업체한테 팔린다고 했더라고요. 다 산다는 거죠. 공개 매수. 그래서 오늘 어저께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팔았다가 오늘 10몇%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료기기나 이런 쪽에서의 M&A 이슈가 한국 업체가 좀 똘똘한 업체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7천억 정도면은 네 괜찮아 보여요. 네. 근데 이것도 상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최대주주를 1등이 돼가지고 이걸 먹는 거는 별 이유가 없는 거죠. 20% 해보세요. 그럼 하면은 2천억도 안 갖고 이 회사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이 근데 이런 상태인데 최대주주 지분 매각도 있고 미국 시장을 막 진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용기기, 의료기기 주가도 많이 오르고 다 좋은데 폭발적이지 않았던 거는 1분기 실적이 약간 미스했는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미리 선행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늘었어요. 네. 미국 지역에서 인건비가 40% 넘게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인건비가 증가된 거 치고는 1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봐라. 성장성은 뚜렷한 것 같고 뭐 M&A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주식보다 특별히 많이 올라갔고 오버하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보시죠. 1분기 기준으로 매출 기준은 미국이 35%, 아시아도 늘어서 한국보다 더 많죠. 유럽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 다른 많은 업체들이 상장하고 많이 상장했네. JCC메디카 2년 전에 네. 비올드 뭐 하여튼 이렇게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랐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위기 좋고 우리 밸류에이션이 루트론이 한 15배 14배 돼요. 비싸지 않죠 아직. 그렇죠. 네, 중간 정도예요. 뭐 아쉬운 게 없진 않습니다. 루트론이가 여기 적었지만 송호품이 엑기스인데 이게 송호품 비중이 아직 적어요. 한 자리 숫자인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는 하반기로는 송호품이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뭐 중간 정도예요. 회사는 3, 4년 사이에 신제품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네. 민트님이 뭘로 신제품 수습 이거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신제품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미국에서 히트를 많이 치고 있어요. 단가도 올라갔어요. 신제품 출시돼서 프로덕트 믹스가 좋아지는데 브랜드도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 아신 분은 아신 분이니까 뭐 울트라 뭐 좋은 얘기 다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 한 6개 가지고 그 매출의 한 80% 미국을 차지하고 있죠. 이 기술이 있는 게 뭐가 기술이냐면은 이게 레이저인데 레이저를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양을 일정하게 간격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고 이게 레이저하면 어떻게 되죠? 열 올라가잖아요. 홍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히는 거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이 노하우가 20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야 신제품들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을 통하니까 M&A 대상이 되겠죠. 한국에서 플레이어에서 누가 M&A 하겠어요? 근데 미국이 오 미국 비중이 한때 높아서 40% 가고 그렇죠? 이런데 마진도 좋고 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아이고 R&D를 엄청 투자했더라고. R&D를 좋을 때는 10% 넘게 투자했어요. 이런 식.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칸델라라고 있답니다. 비상장에서 네. 못 찾았는데 이 칸델라가 유명한 회사래요. 이쪽에서. 근데 우리가 따라갔겠죠. 패스트 팔로우로. 근데 이 회장님이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대내외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칸델라보다 우리가 앞섰다. 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한 몇 년 전에 칸델라 출신의 그 기술 담당을 뽑았어. 데려왔어. 이 사람이 뭐 입사 7년 만에 그 이 칸데라라는 1등에서 부사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연구 개발을 맡고 있거든요. 뭐 이타 증증 뭐 경영지도 글로벌이시네. 영업하시는 분도 두 사람이 있는데 북미하고 유럽 쪽에 그 유명한 데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투자도 열심히 20년 하셨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도 글로벌라이제이션 했고. 이게 내 생각에는 만개에서 이게 팡 터지기 직전이에요. 주가 올랐지만은 여태까지 오른 건 남하고 비슷하게 오른 거고 이제부터 팡 터져야 되는데 인건비가 발목을 잡아서 실적이 별로였는데 보시면 근데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리포트가 재미없게 나왔어. 이런 얘기 안 좋아. 차근차근 나아가는 줄. 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네. 뭔가 네. 지금 부진한다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이 변명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고 또 하나는 수익성보다는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투자 많이 하니까 돈이 좀 안 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목표 주가가 한 3만 원 후반대? 3만 원 근데 지금 25,600원이 별로 업사이드 없어 보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M&A가 안 되더라도 앞자리는 바뀌는 건 둘째치고 지금 목표 주가는 다 상향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해 내로. 이거 보실래요? 단가가요. 이거 보세요. 한 3천만 원짜리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민지기 팀장님은 3천만 원짜리 했겠네. 근데 지금 하면 안 돼. 오우. 6천만 원, 7천만 원. 단가 이렇게 올랐어요. 확 올랐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작년에 일어난 거예요. 작년에. 근데 1분기 실적이 줄었네. 영업이익이 YOY 12% 줄었어요. 시장에서 기대치보다도 적게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이건 비용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지 브랜드 가치 상승되고 가격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얼마나 이게 했냐면은 아까 여기 있는데 여기 브랜드 가치인데 인건비 늘어난 것이 미국에서 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 조금 인건비 영향을 주면은 이거는 아마 매출이 여기 보시면 루트론의 미국 법인 매출은 그냥 늘었는데 비용이 문제인데 비용만 뜨면 매출은 그냥 올라가면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미국 많이 올랐죠. 맨밑에 네. 미국 아메리카 유일하게 단점이 있는데 유럽 지역이 좀 있는데 유럽은 조금 경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 그게 좀 아쉬워요. 거기가 좀 지금 요즘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아시아는 또 괜찮아. 태국이나 이런 데는 또 장난 아니게 또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실적 보실까? 실적 컨셉 보시게 됐어요. 1분기 실적 나왔죠. 100억. 작년 114억. 이게 재미없는 거지. 2분기도 작년하고 비슷하죠. 3분기부터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목이 아니고 그 목표 주가를 닿는 순간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가장 낮은 게 29,000원이고 가장 높은 게 38,000원인데 지금 26,000원이거든요. 3만 원 뚫는 순간에 목표 주가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적은 1분기가 최악이니까 좋아질 밖에 없다. 속도가 문제인데 혹시 M&A가 분위기상 허탕이 아니 그러면은 의외로 빨리 아니면 좀 기다려도 몇 개월 한 수개월 기다리면 괜찮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뭔지 아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AI 빼놓고 장은 안 좋다고 지금. 사실 오늘도 저도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들어가는 타이밍은 AI도 뭐 너무 높게 치는 거 약간 수그러워야 되지만 타이밍은 좀 늦추자.
그러게 지금 사실 살 게 없어 사실. 나스닥 1.7% 상승했지만 뭐 빼고 반도체 6조 몇 프로 한 거 다 빼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거의 7% 가까이 그렇죠. 상승하고 그거 빼보세요. 그거 빼고 나머지 다른 주들은 마이너스요? 저도 몇 개 이렇게 네. 있습니다만 뭐 마이너스 5% 다 이래요. 그래서 과연 장이 그 좋은 거야?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거예요. 한국도. 그래서 이 흐름이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딴 얘기인데 그 부채 한도 있잖아요. 엑스데이트 다음 네. 주에. 타결이 돼도 이슈가 아니고 타결이 돼도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고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채권 국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한 뭐 1억 불인지 얼마인지. 그러면 타이트해져가지고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슈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체결 안 되면 그때는 지난번 예전에 그때는 25%로 25% 빠졌다는데 지수가 근데 이번에는 역발생할 수 있어요. 예전에 빠질 때는요. 금리가 낮을 때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무가 어떻게 뭐 할 도리가 수단이 없어. 근데 지금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 내린다. QT도 하고 있고 QT가 됐든 금리가 됐든 금리를 멈추고 내리는 신호를 보내든 아니면 QT에서 돈을 풀든 해가지고 만약에 디폴트가 나든 아니면 다운그레이드가 나면은 이 10년 전하고 다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럴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타결돼서 약간 이익실현이 나오든 그 아까 말한 국채 채권을 발행하든 아니면 거꾸로 타결이 안 돼서 이상한 신호가 나오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든 그럴 때 오히려 매수를 하는데 지금 그 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한 9월까지 안 가겠지만 한두 달 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다 돌려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애매한 거지. 뭐 엔터도 오르고 조선도 오르고 뭐 AI도 오르고 뭐 자동차도 오르고 개변주도 오르고 2차전지도 가다가 좀 어느 정도 오르고 그거 뭐 갈 게 없잖아. 근데 똘똘한 놈인데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나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퀄리티 주식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중에 하나가 의료기계 있다. M&A 가능성도 있고 그럼 루트론이 보실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목을 잘 적었어요. FS 리서치라는 데서 나왔는데 명신을 네. 그저께 나왔어요. 성장이란 이런 것이다. 오유 세요. 세네. 성장이란 이런 것이다. 이게 증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눈치를 좀 덜 볼 수도 있겠죠. 독립 리서치 기관이라 하니까. 뭐 하는 회사냐? 엄청 오래됐어요. 한 40년 넘게 된 회사예요. 네. 근데 자동차 할 때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르는 거예요. 그 고온에서 가열하고 훅 냉각해서 프레스를 해가지고 만들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데가. 원래 하는 게 내년 프레스가 있는데 그거보다 3배 정도 강도가 높고 무게는 25% 줄고 중요한 거 전기차 무게죠. 그렇죠. 예. 전기차 무게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강도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무게를 낮추니까 연비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지? 그 우리 테슬라가 고객이에요. 여기 테슬라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게 그 소리지. 예.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각종 뭐 철근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 핫스탬핑을 하면은 강도가 3배 들어가고 무게가 25% 하면서 테슬라한테 어필이 됐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런데 테슬라가 신규 모델 하잖아요. 얘기 나오는 것이 사이버 트럭. 예. 그렇죠. 사이버 트럭 예. 나온다. 올해 그거에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도 잘 나가. 현대 기아차도 고객이에요. 여기도 잘 돼. 네. 실적 어떻게 했어요?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없죠. 올해 실적을 이분이 얘기한 게 매출이 40%. 영업이익은 거의 80% 증가한다. 그럼 밸류가 얼마 정도 돼야 돼? 아, 이거 마진이 안 나오지 않잖아요. 마진 10%예요. 마진 10% 잘 나오는 거죠. 아마 테슬라 쪽에 나가는 마진이 높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텍사스 뭐 그 얘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가 얼마냐면은 이게 이 친구 한 거 기준으로 따지면 주가 PER이 이게 뭐야? 7배? 이게 성장이 되잖아. 이게 보세요. 이게 19년, 20년, 제가 갔던 게 17년인가 갔던 거예요. 16년에. 네, 하여튼 제가 아시는 분들 사장님이 그분이 아 이런 가봐라. 아 가기 싫은데 멀리 있거든요. 저기. 그 갔다 왔어요. 근데 IR도 못하고 지금도 IR을 잘하는 건 아니야. IR은 해요. IR은 콘콜도 하고 하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리포트가 잘 안 나오는 것이 아직 뭐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잘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재미없어요. 7천억, 8천억 하던 회사가. 그렇죠. 이게 왜 올라갔겠어요? 1조 1천. 1조 5천 올해 더블이네. 아니 더블이 아니고 2년 전보다는 더블이네. 영업이익은 4배 올랐어요. 주가는 왜 이 모양 입꼬리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한 분기가 그런 게 아니고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10%다. 한 번 아니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나왔는데 1분기 매출도 4,300억 475억. 그러니까 이거 올해 2조 1,000억에 2,200억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4,500억, 2조 1,200억인데 1분기 4,300억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네. 네, 마진도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중요하죠. 70%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잘 나가고 있어. 이거 왜 냅두지? 좀 희한한 것 같아. 보시면 해요. 근데 이게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아까 취약이 아 참 이건 나도 하면서 애널리스트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발굴한다는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0% 하진 않는데 IR이라든지 IR이 잘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또 이빨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논리적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커버하는 사람이 한 5명만 되면은 이게 형성이 빨리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커버를 한두 방밖에 안 할 때가 리스크까지 자신이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복잡하지가 않아. 그냥 테슬라 현대차 하니까 뭐 리스크 차이가 그러니까 어닝에서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서 이거 역시 퀄러티라고 아까 루트론이처럼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역사가 오래된 회사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82년이잖아요. 네. 오래됐고 이제 성장이 본격화된 것이 이제 갓 얼마야? 갓 2년 됐단 말이에요. 8천억대 하다가 1조, 1조 5천, 2조면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회사도 접근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영업이익이 계속 나왔고 그럼 영업이익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 잘 나갔는데 뭐 운임 보관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스크 하나 있긴 있지. IR 담당자 말고는 테슬라가 잘 안 될 경우에 아니면 테슬라가 엄청 제품 하는 건 좋은데 이 단가 압력을 안 주다가 이제 너네 물량 많이 주고 하니까 가격을 푹푹 치면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핫스프링이라는 공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요 우려, 강한 단가 인하 압력만 없다면인데 제 생각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테슬라가요. 뭐지? 2025년에 저가 모델 25,000불 모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이 만약 많아져서 저가 모델로 해가지고 단가 압력을 줄 가능성은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까지 마진이나 사이버트럭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마진이 압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오히려 아까 그 사이버트럭 포함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거 봤을 때는 PR 7배 이하라면은 어떠냐? 7배면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누어서 하면은 두 가지 종목이 오늘 말씀 루트론이라고 명신산업하고 분명히 종류가 다릅니다만은 지금 이런 장세에서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는 주식이다. 많이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그리고 루트로닉. 네,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했고요. 앞으로 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팩트체크 하신 다음에 네, 한번 주가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네요.